예, 헤이데이를 간만에 접속해보니까 그 낚시 시스템이 생겼더라고요. 그 일반 낚시 게임 정도 수준으로 구현을 해놨고, 지금 별도의 이제 필드가 있어가지고 입장하면 가운데 집이 있고, 뭐 미끼 만드는 건물이 있고, 가운데 집을 누르면 이제 그 업적 비슷하게 물고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집책이 있어요. 그리고 수집책이 있고, 여기서 지금 예, 미끼 종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미끼 종류 크기에 따라서 금운동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물고기 그림을 누르면 이제 이 물고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영어라서 잘 모르겠고, 뭐 여기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호수, 물고기를 낚시할 수 있는 그 포인트도 다 똑같은 포인트가 아니고, 뭐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른 설명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영어라서. 예, 너무 그리고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업적처럼 이제 보석을 하나,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미끼를 만드는 곳에서 미끼를 만드는데, 기본 미끼는 그냥 만들 수가 있고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쿠폰 같은 걸 하는데, 예, 쿠폰을 안 그래도 획득하기 쉽지 않은데, 뭐 녹색하고 파란색 정도 아니면 획득하기 쉽지 않은데, 전체 물고기를 이제 수집하려면 나중에는 잘안 나오는 주황색이나 보라색 쿠폰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미끼 보관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서 있는 할아버지를 누르면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예, 설명을 잘 해주죠. 일단 그 미끼를 던지고 좀 기다리면 물고기가 무는데, 물고 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고, 그 동그라미 안에 물고기가 멈춰 있게 예,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만 주면 되는데, 이제 기본 물고기는 쉽게 잡히는데, 그 원이 더 작아가지고 어떤 물고기들은 그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게 쉽지 않은, 뭐 웬만한 낚시 게임과 비슷한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피싱 스팟을 확장할 수 있게, 그 전에 땅 확장 재료가 그대로 사용되죠, 지금. 그 재료들 다 팔았는데 다시 필요하게 됐네요. 문서 같은 거는 여전히 잘안 나와서 어떨 땐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낚시는 어떻게 하느냐, 스팟 찍고 미끼 메뉴가 나오면 미끼를 그냥 드래그하고 그대로 드래그한 상태로 놔두고, 좌우로 이동도 가능한데 이동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예, 가만 서 있으면 물고기가 물고, 가운데 이제 저 작은 원 안에 머물 수 있을 때까지, 예, 큰 원이 쭉 작아져서 작은 원까지 올 때까지 물고기 가운데 잡아놓으면 예, 이렇게 낚시가 되게 돼 있고요. 왼쪽에 지금 물고기를 잡고 나면 예, 물고기 이미지가 나오고, 왼쪽에 크기가 나오고,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금운동 표시가 뜨고 물고기 이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화면이 지나가고요. 물고기를 잡고 나면 예, 새가 떨어지면서 그 포인트에서 이제 계속해서 낚시를 할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이거 조금 의외인 부분인데, 만약에 낚시를 계속 할수 있었으면, 낚시 게임이 별도로 필요 없이 여기서 미끼를 계속 생산하고 낚시를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데, 일단 한번 낚시하고 나면 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재생되는 쪽으로 해놨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배를 눌러도 원래 마을로 갈수 있고, 예, 왼쪽 아래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도 마을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낚시 포인트인데, 지금 위쪽은 재생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깊이가 깊은 포인트예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미끼를 쓰면 다른 물고기가 잡히겠지만, 지금은 초반이라 기본 미끼만, 기본하고 뭐 쿠폰 남는 거 녹색 정도만 사용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새로운 물고기를 잡으면 예, 뉴 딱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이 크기 자체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죠, 지금. 물고기 길이도 뭐4.2 정도에 이게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은메달급에 해당하는 뭐 그런 물고기라는 표시가 좌측 상단에 있고, 새로 잡았다는 건이 물고기를 아예 처음 잡았다는 게 아니고, 그 금운동 크기별로 한 번씩 뉴를, 그러니까 새로 잡았다고 표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동메달 크기는 뭐 보석 하나, 은메달은 보석 두개 이런 식으로 그 보석을 업적처럼 보상으로 지급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보석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한번 잡으면 처음 잡을 때만 그 크기별로 한 번씩 지급해 주는 거라서 그렇게 뭐 보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물을 보면 이렇게 고기가 한 번씩 튀어 오르면서 이게 아마 이 지점에서 낚을 수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냥 뭐 의미 없이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생선살이 있는데 그 생선살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예, 피시파이하고 피시 햄버거던가 그두 가지 정도가 보이던데 예, 그렇게 뭐 새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감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되겠죠.